청와대 독선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, 통일부 장관, 국방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안의 지뢰 제거 작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.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모든 국민이 놀랐을 겁니다.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니. 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갔다고 강변할 것입니다. 그러나 국민은 압니다. 대통령제 아래서 비서실장의 처신은 신중해야 합니다.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